자, 여기서요. 트럭이 옆에 오더니 트럭이 수. 자, 여기서요. 블박스 또 얼마나 되나요? 자, 이제 막히다가 풀렸어요. 풀려서 쭉 갑니다. 나도 쭉 가는데 트럭이 들어오면 여기서 갑자기 그래서 블박차가 여기서 꽝 블박차가 트럭 들어오는 걸 보고 감속을 하긴 했는데요. 근데 트럭이 앞부분에 쭉 갔으면 승용차 같은 사고 안 나는데요. 길잖아요. 기니까 악어꼬리 찍 배. 앞부분 갔는데 쭉 갔으면 괜찮은데 뒷부분도 툭 때렸어요. 아기 공룡 둘리가 톡 하면 꼬리가 톡 치잖아요. 그런 식으로 공룡 꼬리치기, 악어 꼬리치기로 때렸습니다. 이 사고에 대해서 트럭 보험사는 70대 30을 주장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 저렇게 들으면 어떻게 내가 이제 막 탄력 받아서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쑥 들어오면은 저건 못 피하지 100대 0이야. 아니야. 진로 변경은 보험사에서는 항상 7대 3이라 그러죠. 네, 저건 70대 30이야. 그 중간이야.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? 투표 시작. 100대 0이 92%, 7대 3이 2%, 불박차 10내지 20이라는 의견이 6%입니다. 이 사고는 100대 0인지 아니면 불박차에도 조금 잘못이 있는지 그것은 불박차의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 큰 차가 쑥 들어오면은 좀 빨리 브레이크 잡을 수 없었나요? 지금 불박차가 얼만큼 움직이냐면은 여기서 쭉 가다가 트럭이 여기서 들어와요. 그랬을 때 요거. 요 방연망 몇 칸 가나 보겠습니다. 방연망을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째. 저 방연망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? 2m 될까요? 3m 될까요? 한 2m라고 그러면은 한 10여 m. 3m라고 그러면은 한 15m. 불박차 속도가 앞차들이 쭉 멀어져 가요. 앞에 차가 쭉 여기서 갖고 왔어요. 그러다 풀립니다. 풀리면서 쭉 멀어져 가죠. 나도 쭉 탄력 받아서 가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서 끼 급제동하기도 어렵죠. 그래서 저도 100대 0 의견입니다. 그런데 일부 판사는 아 저렇게 큰 차가 들어오면 위험하잖아요. 그럼 브레이크 바로 잡았더라 그러면 좀 더 일찍 쓸 수 없었나요? 조금 더 일찍 하면서 그런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번 사고는 속도가 30보다 높았으면 높으면서 쭉 탄력받아 가는 중이었으면 100대 0이어야 되고요. 속도가 30보다 밑이었으면 브레이크 꾹 잡아서 멈출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불박차한테도 한 10 내지 20 있어 보이는데요. 트럭이 미운 거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100대 0이고 싶습니다. 제발 큰 차들 민첩하게 못 들어오잖아요. 저긴 왜 들어와요? 큰 차가요. 아, 이 차로 가죠. 이 버스를 갔다 출혈해 가려고요. 어차피 여기 차 막히는데요.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. 저도 여러분들의 다수인과 마찬가지로 제 마음은 100대 0입니다. 이 사고도 지난번에 제가 아 트럭이 들어오면 좀 꾹 브레이크 잡아줄 수 없었나요? 하면서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고 그래 답변했는데 지금 보니까 앞차랑 점점 멀어져 가요. 앞차랑 이 차가 점점 멀어져 가면은 더 멀어지잖아요. 그럼 나도 쭉 밟아가는 중이에요. 그래서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 Thank you.